안녕하세요. 렉스의 레고노트입니다. 43번째 레고노트 시작하겠습니다. 무조건 완판. 출시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구할 수 없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레고는 항상 품절 상태입니다. 2020년 발매된 285피스의 제품 75280 501군단 클론 트루퍼입니다. 501군단은 아나킨의 직속 트루퍼 군단으로서 클론 트루퍼 중에서도 최정예를 선발한 조직입니다. 각종 전투에서 활약했고 아마 클론 전쟁 애니메이션을 보셨다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클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대표적인 네임드 클론으로는 오더 66를 알아차린 텁, 파이브스, 최후의 트루퍼 킥스와 베이더의 충신인 커맨더 아포, 501군단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레고로 만나기 정말 힘든 캡틴 렉스가 있습니다. 501군단은 워낙 뛰어난 클론들을 모아놓은 집단이다 보니 정말 강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제다이 말살 작전에 투입됐기도 했고 아나킨이 베이더로 탄생하면서 그의 직속 부대인 데스 스쿼드론의 주력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설정도 있는데요. 501군단은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가장 많은 제다이와 드로이드를 없앤 비운의 군단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제 레고를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올랐지만 배틀팩으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레고 자체도 배틀팩의 기본 설정을 따라갔습니다. 배틀팩의 구성에 기체와 피규어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피규어와 클론 트루퍼들의 탈 것으로 구성됐네요. 탈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ATRT 워커와 바크 스피더입니다. 1인용 탑승 병기이자 정찰용으로 사용됐던 이동수단인데요. 이전 예측 영상에서 75002와 75012의 구성 일부를 가져온 것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구성이네요. ATRT 워커는 설정처럼 1인용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양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머리 쪽에는 스터드 슈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종석은 이렇게 구성됐고 뒤에는 안테나를 뒤로 접을 수 있습니다. 바크 스피더는 특별한 기믹은 없습니다. 우선 뒤쪽부터 보면 무기를 장착해서 스피더의 기본 무장을 꾸며놨고요. 조종석 쪽에 손잡이로 조립된 브릭을 이렇게 올리면 피규어를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스터드 슈터 두 개를 볼 수 있네요. 75280 501군단 트루퍼는 6개의 피규어로 구성됐습니다. 501군단 제트 트루퍼, 501군단 트루퍼 3명, 배틀 드로이드 2개인데요. 일단 제목답게 501군단 트루퍼가 많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501군단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레고가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렉스 지수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장식 용도는 별 5개, 재미 별 4개, 렉스 지수는 별 3개입니다. 아마 배틀팩으로 분류될 수 있는 레고는 이 점수가 고정일 것 같아요. 배틀팩의 기본 설정에 작은 기체를 추가한 레고여서 그런지 굉장히 쉽습니다. 바크 스피더나 ATRT도 자잘한 부품이 있어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네요. 조립도 정말 금방 끝났습니다. 장식 용도는 피규어가 많아서 작은 구성이지만 정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레고 디오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귀하디 귀한 레고를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재미 같은 경우에는 쉽고 재미있는 레고, 딱 이게 배틀팩에 맞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피규어 개수도 많고 조립하는 재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피규어들이 정말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도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전 배틀팩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크게 나왔는데 네임드 피규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며 저는 더 좋은 레고노트로 찾아뵙겠습니다.